K-POP 스타, 보컬 선생, 그룹 결성 무대 앞으로. 스포츠 서울닷컴 이심재걸 기자 SBS K-POP 스타의 보컬 트레이너가 직접 그룹을 결성하고 무대 일선에 나섰다. K-POP 스타 SM 엔터테인먼트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장진영은 10년간 동고동락해왔던 두 명의 동료들과 함께 퀘스천이라는 그룹을 결성한다. 장진영은 그동안 아이돌 보컬 선생으로 유명했다. 그의 지도를 거쳐간 그룹들은 샤이니, EXO, 보이프렌드, 레드애플 등이 있다. 인기 그룹의 조련사로 활동했던 장진영은 아날로그 음악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장진영과 함께 팀에 합류한 김도헌과 김성필 역시 탄탄한 경력을 지녔다. BY진성이란 보컬 듀오로 활동한 뮤지션으로 지난해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이번 앨범에 참여해 새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져왔다. 각종 드라마 OST에도 단골로 참여했다. 세 사람의 첫 음반은 세 곡이 담긴 미니 앨범 형식을 택했다. 사랑과 이별 공식을 주제로 하는 감성 발라드 곡들로 구성됐으며 실제 악기를 동반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재현했다. 퀘스천의 음반은 오는 27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